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공인중개사 민법에 대한 총평이거든요. 일단 합격하신 분들에게는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떨어지신 분들에게는 힘내시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시험 문제는 평이했습니다. 민법 총칙에서 총 10문제, 그러니까 지금 분포가 민법 총칙에서 10문제. 그다음에 물권법에서 총몇 문제가 나왔냐면 14문제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계약법에서 10문제. 그다음에 민사특별법에서 6문제 나왔거든요. 특색은 물권법이 일반적으로 15문제가 나오고요. 민총에서나 계약법에서 한 문제가 주는데, 올해는 민법 총칙 10문제, 계약법에서 10문제, 물권법 14문제 이렇게 나왔고요. 평이했다 이런 얘기죠. 특별한 거는 없어요. 그 다음에 난이도의 경우에도 어렵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다만 낯설었던 거죠. 제가 수업하면서 많이 말씀드리는데, 공인중개사 민법은 어려운 문제를 틀려서 떨어지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고 깨닫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시험장에서는 떠오르지 못해가지고 틀려서 떨어지는 경우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도 공인중개사 민법은 기본 개념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험생분이 공부하시면서 얼마나 기본 개념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접근하고 있는지 위주 물어봤고요. 특별한 판례나 아니면 또 지엽적인 이론, 이런 것들은 거의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매년 반복하는 거거든요. 매년 반복하는 문제. 그러니까 항상 우리 수험생분들은 뭐가 문제냐면은, 시작을 할 때는 기본 개념에 대해서는 잘 접근하시다가 여름이 되고 그러면은 기본 개념 공부를 등한히 하세요. 그냥 알고 있다 생각하시고 그냥 지나치시면서 뭔가 뭘 이상한 판례나 지엽적인 이론 이런 것들을 막 찾아 헤매다가, 오히려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런 문제를 마주치게 되면 시험장에서 당하시게 되고, 그래서 어렵다 그러세요.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쯤 지나가지고 다시 한번 문제를 보시면, 야, 이거 내가 다 아는데도 틀렸구나,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내년에 시험을 준비하신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본 개념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립을 하시고 판례도 보시고 지엽적인 이론도 보시고 논쟁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법시험 민법이 아닙니다. 변호사 민법이 아니거든요. 공인중개사 민법이기 때문에 기본 개념에 대해서 시험 볼 때까지, 시험 보기 전날도 확실하게 내 것을 다지고 반복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강조의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또 드릴 말씀이 있는데, 작년에도 문제 하나가 오류가 있었습니다. 오류가 있어가지고 민법 문제에서 한 문제를 복수정답 처리를 했거든요. 근데 올해도 민법 문제에서 오류가 좀 있습니다. A형 기준으로 하면 몇번 문제냐면 77번이고요. B형 기준으로 하면 몇번 문제냐면 76번이에요.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입니다. 자,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가 있고요. 다만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거부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얘기가 되는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시험에 나온 것은 뭐냐면, 임차인이 중대한 과실로 임차 목적물의 일부를 파손한 경우거든요. 자, 그러면 자,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과실로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의 일부에 대해서 파손했다면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 규정에 따라서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임대인은 뭐할수 있을 뿐이에요? 거부할 수 있을 뿐인 거죠. 다시 말하면, 임차인이 중대한 과실로 일부에 대해서 파손을 했다면 그래도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이러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단지 임대인은 뭐 할 수 있는 거죠? 거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문제 지문에서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걸 명백히 뭐 하는 거죠? 맞는 지문인 거죠. 자,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임차인은 요구하지 못하게 당연히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법 규정에 따라서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있으니까 임대인이 판단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을 계속 둘 것이냐 말 것인가. 만약에 두고 싶다면 거부 안 하는 것이고 응하는 것이고 만약에 두기 싫다면 거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 일부를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에는 명백히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임대인은 뭐 할 수 있는 거죠? 거부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명백히 맞는 질문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맞는 질문은 요구하고 그 다음에 연체차임을 못 받은 사람, 전 임대인인 을에게 지급해야 된다는 두 개의 지문이 맞는 지문인데 다섯 개 지문 중에서 두 개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다섯 개 지문 중에서 뭐가 없어요? 정답이 없는 거죠. 정답이 없는 것이니까 어떤 지문을 선택하든지 다 뭐예요? 정답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건 명백합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올 시험에서 민법 A형의 77번, B형 76번은 다섯 개 지문 모두가 정답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모두 정답 처리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Q&A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의제기를 좀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아무튼 항상 우리 민법은 평이하게 출제가 됩니다. 항상 뭐가 중요한 거죠? 기본 개념이 중요한 거고요. 기본 개념이 확실하게 닦아진 상태에서 지엽적인 판례도 공부하고 지엽적인 이론도 공부해야 되는 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년 여름에 또다시 또 지엽적인 판례 이론만 쫓아다니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기본 개념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확인하시고 시험 보기 전날까지 기본적인 확실한 거 반복하시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무튼 올 한 해 동안 공부하시는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실패하신 분들은 내년에 다시 시작해야 되겠죠. 일찍 시작하십시오. 일찍 시작하셔서 여유가 접근하셔서 올해 1차만 준비했다가 실패하신 분들도 1, 2차 동차를 노리시면 되고요. 또 아니면 동차 공부하다가 2차 공부하다가 안 되신 분도 1, 2차 동차 노리면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일찍 시작하신다면 1, 2차 동차 함께 노릴 수 있다는 거 강조해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